이거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이 이런 이거 이거는 립싱크. 이게 립싱크인데요. 원래 이 교과서를 한쪽씩 분양을 해줬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소리내어 읽어라. 근데 그거 읽기 싫으면 팝송을 불러도 좋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와서 선생님 팝송이 좋긴 좋은데 노래를 못 불러요. 립싱크는 안 될까요? 아, 저도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짓을 했어. 5점인데. 선생님들이 이런 애들 때문에 힘들어하셔요. 얘네들이 사실은 다 A. 이분들은 몸이 뜨겁습니다. 그냥 얘네들한테 계속 듣고 설명 듣고 해라 그러면 얘네들이 참 열받아. 그래서 이런 식의 다양한 시도.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스타를 만들어주고 유튜브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스타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거의 조폭, 두목 아니, 조사를 그렇게 돼. 말로 먹는 거.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말자. 근데 얘네들이 이 노래를 그 반 애들이 그 해에 다 알아. 왜 알까요? 인터넷만 하면 수시로 보는 거야 이게. 얘네들 웃기거든. 그러니까 립싱크 이게 대박인 숙제예요. 더 이상 ADHD라는 말 하지 말자. 기회가 주어지면 이렇게 펄펄 날더라는 거죠. 수업은